1월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눈이 좀 잠잠한 듯 싶더니 이제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 오늘까지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강추위가 찾아오는 이유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또 여기에 복사냉각 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위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풀리겠고 또 바람도 많이 잦아들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또 안개 낀 곳 없이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야가 시원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수에는 어제부터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장성이 영하 5도, 영광 영하 3도, 나주 영하 4도, 순천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가 5도, 화순 4도, 장흥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별다른 눈비 예보 없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